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8시 4시면 승훈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누구야 진동? 공화롭게 은사를 찾나? 한 번 더 풀어볼래요? 승훈 다 골랐어요? 몇 번 골랐어? 네, 그럼 보겠습니다. 자, making a small request that people will accept will naturally increase the chance of their bilibili. 바로 for example 세부 사항으로 주제 찾아보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빈칸
형태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빈칸 주로는 뭐뭐를 넣는다. 얘기 안 했나? 메모 한번 해볼까요? 자, 빈칸은 두 가지밖에 안 물어봐요. 처음에 주제... 처음에 세부사항 던져주고 주제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는 주제 던져주고 세부사항 찾아보세요. 얘는 대체로 2점, 얘는 대체로 3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그 세부사항으로 주제를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냐? 그 예시 혹은 그 설명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내용을 찾으시면 될 거고, 2번 주제를 주고 세부사항을 도출해보세요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범용성 있게 다른 사례, 실생활에 적용해보자. 오케이? 그럼 얘는 그냥 단순히 답을 찾는 행위, 얘는 응용해보는 행위. 그래서 얘가 3점으로 도출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자, 2점짜리 문제 주제다라고 하면은 빈칸 문제는 완전히 그냥 기본 문제예요. 내신에서는 대체로 틀릴 수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왜 틀려? 어휘를 몰라서. 그럼 주는 어휘를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제만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 이런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구나 한번 고민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빈칸 문제 생각보다 내신에서는 어렵지 않고요. 모의고사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 왜 그럴까라고 하면 빈칸 문제는 푸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다 읽어야 돼. 오케이? 다 읽어도 몰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풀라라고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빈칸 문제 네 문제 버리더라도 나머지 더 다 잘 맞아서 2등급 상위 혹은 1등급 받아보자,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Making a small request. The people get upset. 까지가 동명사구가 이끌고 있는 주어입니다. 동명사가 이끌고 있는 주어. 그러니까 동명사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목적어 취할 수 있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은 will naturally increase the chances of their 삐리삐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chance 한번 물어보자. 주만, 저 chance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무슨 뜻으로 해석했죠? chance 눈치를 채실 것 같아. 기회가 아니니까 물어보고 있겠지, 쌤이. 무슨 뜻일 것 같아? 자, 메모 한번 해보자. 자, chance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미래적인 느낌이 약간 얘는 뭐뭐 할 기회인데, 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자주 오는 거예요. 아니, 이제 간헐적으로 오는 거지. 오브 동명사라고 하는 건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의 어떤 간헐적인 사건들, 이따금씩 때때로 일어나는 사건들, 그걸 하나 짚어보자 라고 하면 이 chance of ing 이렇게 했을 때는 기회가 아니고 기회가 아니고 확률이에요. 확률 혹은 가능성. chance to 부정사는 기회라고 해석하시고 chance of ing는 기회 혹은 가능성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뭐 할 가능성을
뭐 할 확률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어쨌든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요거 어법 설명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데이어. 오케이. 아. 자, for instance, 예를 들면 a salesperson, 영업사원이 너에게 뭐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요거 봐봐. 자, request라는 말은 우리가 어법 시간에 5형식 단어다라고 배우지 않았지만 문장 구조만 딱 보셔도 5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내신다면 요걸 알아내는 센스도 중요하다. 오케이?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이거야. 니 사인을 내가 하는 거야? 이 양반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그럼 목적격 부호가 형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어렵지 않습니다. 어? 물론 어법은 어렵지만 반복하면 돼. 자, 영업사원은 너 요구할 거야. 네가 뭐하라고? 사인하라고. 어디에다가? 진정서에다가. 그 진정서가 뭐하는 진정서냐면 To prevent cruelty against animals 라고 했는데 cruelty 잔인함이에요. 잔인함. 그래서 동물들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는 진정서에 사인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디스가 말하는 건 뭐지? 앞문장. 자, 이것은 매우 작은 요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거야 뭐를? 세일즈퍼슨이 요구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요청하는 것을 할 겁니다. 목적어이자 목적 격을 하고 있는 명사절 what 관계 대명사입니다. 오케이? 자, after this 이거 다음에 salesperson asks you. 자, 여기 ask가 이 지문에서는 ask가 여러 형태로 쓰고 있는데 여기 ask는 요청하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봐. 여기까지. 직접 목적어 절입니다. 자, if절이 명사절일 때는 해석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if절이 명사절이다. 목적어니까 명사겠지. if절이 명사절일 때 해석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너희 배웠어요. 자, 그러면 또 메모하겠습니다. 자, if는 두 가지의 품사를 가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if가 이끌고 있는 부사절. 부사절이다 라고 하는 건 문장이 두 개라는 거야. 얘 문장 하나지. 얘 문장 하나짜리야. 부사절은 컴마 찍어져서 두 문장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부사절일 경우에는 만약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자, 명사절일 경우에는 우리 중3 때 배운 거예요.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다. 뭐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면 whether다.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영업사원이 너에게 물어볼 거야. 뭐라고? If you're interested in buying cruelty free cosmetic from their store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네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뭐를 사는 것에 어떠한 학대 없는 화장품을 살 건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다. 그들의 상점에서 팔고 있는 동물 학대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어떤 약을 만들기 위해서 투구개 알아요? 투구개? 그 투구개 파란 피를 계속 뽑고 있대. 개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계속 피만 뽑히고 있어. 그것도 동물 학대다. 그럼 그거 없는 걸 쓰겠다. 혹은 이거 뭐라고 하지? 여기 털 달린 옷 만들 때도 그 토끼털 옷 어떻게 하냐? 그냥 토끼털 뽑아요. 그냥 생체로. 애들 다 피나고 아파하는데 나오면 다시 뽑아.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럼 동물에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을 살 건지 아닌지 물어보겠대. 그렇게 했더니 기분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고등부 때 계속 나오는 전치사입니다. 독립분사구문이지만 전치사 취급해 주시면 돼요. 자, 기분 우리 배웠습니다.
반드시 배워서 고1이라는. 이제 고2니까 물어보겠어. 나 알고 있다. 기분. 자, 기분은 뭐뭐를 고려하면. 자, 뭐 이렇게 무조건 나오는 친구예요. 오케이. 자, 뭐를 고려할 때? 사실을 고려할 때. 사실을 고려할 때. 그 사실이 뭔데요? 됐봐봐. 됐다음에 문장.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완전. 완전. 사람들이 뭐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지. 문장 완전해요. 자, 사실 현영아,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나? 아니지. 그럼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명사 뭐라고 부르게?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 추상명사라고 할 거예요. 추상명사. 추상명사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그 that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을까요? 너는 배웠어요. 뭘까? 접속사. 무슨 접속사? 무슨 접속사일까? 힌트 다 나왔다. 이것만 채우면 돼. 속에 뭐야? 동격의 대시다. 동격의 대. 동격의 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대절, 대절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대절이라는 사실. 오케이? 대절이라는 사실. 만약에 아이디어였다면 대절이라는 생각.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어. 자, 사실이요. 뭐라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의 요청. 그 이전의 요청이 뭐지? 진정서에 사인하라라는 요청에 동의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이해됩니까? 다시 해볼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에 사인해달라라고 하는, 다시. 진정서에 사인해달라라고 하는 이전의 요청에 동의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해석되겠습니까? 고려해보면 그들은 뭐 할 것이다. 자, be likely to 무슨 말이에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들은 purchase the cosmetic, 그 화장품을 살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가 지금 뭐를 지금 물어봤어? 물건을 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어본다고 했거든. 그 물건을 살지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물건 샀어 안 샀어? 샀어요. 그럼 이 행위를 지금 뭐야? 그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준원 이해돼요? 승우 이해돼요? 아니요. 자, 다시. After this. 자, 처음에 진정서에 사인하라고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봤대. 그러면 동물학대 없는 화장품 살 거냐?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말이야. 사람들이 이전에 그 작은 진정서 사인해라 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고려하면 그들은 그 물건을 살 것이다.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해되나요?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자, 2번 문장. 2번에서 그 진정서에 사인해달라고 했어. 뭐냐면 동물학대 반대하는 진정서 사인하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서 어떻게 했냐면, 너 진정서에 사인을 했으니까 화장품 사라고 한대. 너 진정서에 사인했으니까 화장품 사라고 했대. 그래서 6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화장품을
샀다라는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화장품 사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5번 문장은 뭐냐면, 사람들이 작은 요구에 응했더니 그 다음 요구도 받아들였다, 이 말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쌤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이해하면 다음 거 읽어보면. 자, 그들은 search purchase, 그러한 구매를 합니다. search는 그러한. 그들은 그러한 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사원이 take advantage of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뭐를 이용하다. 뭐를 이용했어? 인간의 경향성을 이용을 했는데 뭐하려고 하네? 그들의 말과 행동에 일치시키려는 경향성에 일치시키려는 일관적이려는 일관적이라는 경향성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일관적이라는 경향이 뭐예요? 자, 진정서 사인하세요. 자, 동물학대는 나쁜 겁니다. 야, 그러면 동물학대 안 하는 내 화장품 사줘. 그럼 나쁘다라는 그 동물학대 그 내가 진정서 사인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해? 일관적이려고 해. 그 다음에 계속 말하려고 해. 뭐라고? Yes라고 말하려고 해. Yes 뭐였어요?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만약 뭐 한다면? 자, 여기 봐봐. 여기서 문장 두 개지. if절 따로따로 있지. 얘는 부사절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 그들이 Yes라고 한 번 말했다면 그 다음에도 또 Yes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쌤 여러분들에게도 써먹을 건데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뿌려질 클리닉이 있을 텐데요. 자, 고2 때 시험 잘 봐야 되겠죠. 성적 잘 보고 대학 좋은 데 가야 되겠지. 그럼 이 쌤이 준 어버 클리닉 해야 되겠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아니면은 자, 오늘 여기 이렇게 숙제 조그만 거 해봐. 딱 줘. 그러고 너 뭐 숙제를 해왔어요. 자, 이것은 이제부터 너의 클리닉 교재야. 이거 해보니까 좀 할만했지. 네. 그럼 나머지도 해야겠지. 네. 숙제 해와야 되겠지. 네. 그래서 클리닉 하시는 거. 자, 쌤이 지금 개별적으로 다 볼 수가 없다 보니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유익한 것을 금주 안으로 여러분들에게 뿌릴 건데 이 영업사원이 하는 행위는 이미 쌤이 스포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그냥 받으면 되겠지. 맞죠? 자, 방학이고 시간 많지 지우. 혹시 그러면은 방학 때 무슨 과목을 잡고 싶었어요? 과학이요? 네. 과학 몇 등급 나오는데? 4등급. 4등급? 영어는? 5등급. 그럼 영어 잡아야 되는 거 맞지 않니? 그래도 이과 가는 거. 저 이과. 이과를 가더라도 영어를 잡아놔야 과학에 집중할 수 있죠. 방학 때 영어를 잡고 학기 때 과학을 잡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학 때 영어를 잡아놓으면 학기 때 수학과 공부할 시간이 더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중에도 자꾸 영어학원 끌려 다니면서 과학 공부 놓칠 거야? 아니지. 방학 때 영어 해야 되겠지. 너무 강요인가요? 그래도 우리 부교재 설정해서 한번 공부하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고2 더 이상 물러갈 수 없어. 그리고 고2 난이도가 그냥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열받아.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학교들이 그냥 대화가 안 돼. 이런 걸 왜 내지? 변별력 하려고 하면 할 말 없어. 이걸 지금 시험이라고 냈나? 라고 나와 너희들만 같이 분개할 수밖에 없고 학교쌤은 변별력 잘 나왔군 이러고 있을 것이다. 우린 그것을 최소한이라도 방어해야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여기에 뭐야? 들어갈 말. 그들이 뭘 올릴 수 있다? 더 큰 요구를 afterwards, 이후에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 문법만 설명하고 오늘 미안하지만 5분 늦게 가셔도 되죠. 지금 밖에 부모님 촬영 대기하고 계시나? 자, 여기 대이어는 왜 쓰였을까? 대이어 뭘까 지금? 뒤에 동명사가 와있는 대이어 뭘까요? 자, 이건 뭐냐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들의 받아들이기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기. 오케이? 그들의 받아들이기가 아니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알겠죠?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네 가지가 있는데 학교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알아야 되냐? 정확한 해석을 위함이다. 정확한 해석하기 위함이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유격. 자, 원칙적으로 소유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때때로는 목적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적격을 사용하기도 하더라. 자, 근데 만약에 쌤이 은서가 공부하기 그러면 of her study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에 은서를 쌤이 언급하지 않았어. 은서 언급도 없이 쌤이 은서를 허로 받을 수 있어요? 없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소유격을 쓸 수 없을 때 쓰는 게 뭘까? 바로 apostrophe 하는 거야. 은서스 하면 되죠. 그것을 우리는 속격이라고 부를 거야. 속격. 자, 그리고 목적격을 만약 말하는데 스무가 공부하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격으로. 그럼 원래는 of him studying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앞에 받아줄 스무가 없어. 그러면은 쌤이 힘이라고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스무라고 써야 되는데, 자, 목적격에서 그냥 스무를 받을 때 저것처럼 소유격처럼 apostrophe 같은 어형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다. of smooth studying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건 뭐냐면 목적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일반 명사가 오기도 하더라. 그래서 문제는 일반 명사가 나왔을 때 그 studying, 그 이 전치사의 목적어인 동명사를 분사로 착각하지 말자. 알겠죠? 동명사 다음에 와야 될 ing를 분사로 착각하지 말자. 이해되셨습니까? 아, 자, 여기까지 했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숙제 대일 1권에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